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수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너무나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DNA 검사, 그죠? DNA 검사를 45분 만에 해요. 그래서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 45분 만에 성폭행 그 순간에 성폭행자를 잡아버려요. 용의자를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게 45분 만에 DNA가 검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그내 몸에 있는 그 남자의 DNA를 채취하여 금방 그죠. 45분 만에 잡으니까 멀리 못 갔겠죠. 그죠. 성폭행하고 막 달려가서 한 5분, 10분 달려갔어요. 그 사람 금방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DNA를 분리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45분 만에 있어요. 지금까지는요, 옛날에 DNA 검사는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살인의 추억,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때, DNA를 겨우 채취해가지고, 그거를 미국으로 보냈어요.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6개월, 1년 걸려가지고 DNA 조사가 옵니다. 그거 기다리라고 그냥 형사들이 그냥 목을 빼고 기다리고, 이제는 45분 만에 그 현장에서 그냥 DNA 검사가 가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변화이죠. 성폭행 사건 현장에서 바로 피해자 DNA, 가해자의 DNA를 분리하여서 45분 만에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성폭행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되겠다. 여자들에게 굉장히 도움되는 겁니다. 기존의 검사는 문제점이 그죠. 법의학 검사는 전부 실험실에다가 보내야 됐어요. 전문가가 수일, 수주에 걸쳐가지고 DNA를 분리하고 분석하고 주로요. 하루만이 되는 게 없어요. 그죠. 수일, 그래도 뭐 4, 5일 걸리거나 몇 주가 걸렸어요. 그런데 이게 45분 만에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게 화성, 그죠. 연쇄살인사건, 이춘재입니다. 이 이춘재가 화성, 그죠. 연쇄살인사건에 살인자인데, DNA, 그 당시는 DNA 검사가 저 유명하지 않아가지고, DNA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DNA 검사가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 DNA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불었던, 그죠? 살인사건 이외에도 여러 개, 뭐 서너 개를 더 살인한 사건을 알려줬어요. 이 사람은 지금 1994년에 청주, 그죠. 처제 강간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잡혔다가 부산교도소 1995년 10월부터 수감 중이었는데 수감 중인 사람을 우리가 찾아낸 거죠. 참 놀라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45분 만에 성폭행 DNA, 그죠. 검사를 했다. 그래서 이춘재 같은 이런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런 게 이제 없을 겁니다. 45분 만에 그냥 당장 검사가 나와가지고 금방 찾는 거예요. 그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금방 찾거나 아니면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모하메드 엘세이드 연구팀, 디지털 마이크로 유체 역학, 뭐 자동 기술을 결합해서 DNA 분리 과정을 자동화 단순화했어요. 그래서 DNA를 빨리 분리해서 DNA는 내 몸에서 채취하면 내게 제일 많겠죠. 그런데 뭐 타액, 침이라든가 뭐 정액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를 해가지고 내 DNA하고 상대방 DNA를 금방 분리를 하는 그 기술이에요. 기술의 장점, 신속한 검사, 그죠? 45분 만에 나오니까. 그다음에 현장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현장에 남자가 여러 명 있는데 경찰이 잡아놨어요. 그죠? 그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딱 잡아놓고 그 자리에서 DNA를 검사를 해가지고 남자들 DNA를 쫙쫙쫙 떠서 그 자리에서 금방 체포합니다. 자동화. 검사 과정이 자동화되어서 인력과 시간이 절약되고요. 조작도 아주 간편해요. 그래서 간단한 교육망으로 검사를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래서 기대 효과는 성폭행 사건 해결률이 아주 증가할 것이다. 피해자가 신고, 우선 성폭행은 신고를 잘안 하는데 45분 만에 판단이 나니까 신고를 많이 할 것이다. 사법 시스템 효율성이, 사법 시스템에서 막 증인 증언하고 이딴 소리 할 필요 없이 그냥 DNA만 하면 따닥 잡아버려요. 그죠? 그래서 향후에는 더 많은 기술,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 DNA 검사 기술은 성폭행 사건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실험실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DNA 추출 과정이 옛날에는 이렇게 복잡했는데 이제 아주 심플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 DNA 감식 원리. 1987년 1월 5차 사건 현장에서 찾아낸 DNA를 1988년에 그죠? 피해자의 유류품에서 나온 거, 1990년 9번째 피해자 유류품에서 나온 거 이런 걸다 가지고 DNA를 이렇게 추출했어요. 그죠? 해서 결국은 이춘재하고 일치한다라는 결론이 탁탁탁 난 겁니다. 참 놀랍죠. 이렇게 해서 실험실이 필요 없고 45분 만에 성폭행을 그죠? DNA 검사가 가능해져서 성폭행한 그 피의자들을 잡을 수 있어요. 여성들에게 아주 좋은 희소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 TV. 실험실도 필요 없이 그냥 45분 만에 DNA 검사가 가능하다.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구독,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